반갑습니다. 선배입니다. 주간 추가 살짝 말아먹고 여수 내만권 금오도 쪽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갈치 지그헤드 게임 뭐 텐빈 테냐 모래도 뭐 상관없는 그런 자리고요. 들어와서 일단 세 번 던져봤는데 세 마리 다 물고 올라왔어요. 요 정도면 뭐 방송 시작해도 되겠다 싶어서 일단 텐빈 하나 채비해서 좀 담가놓고 지그헤드 던져가지고 한 마리 한 마리 일단 풀치 두 마리하고 그나마 한 두지 조금 넘는 거 다른 분들 꽁치 쓰시는데 저는 일단 풀치 두 마리 지금 잡아가지고 요걸로 일단 미끼 쓸어가지고 쌍바늘 텐빈 넣어놓고 지그헤드 일단 던지면 지금 1타 1피로 물거든요. 씨알이 좀 대중 없긴 한데 일단 미끼를 좀 쓸어서 가위로 그냥 자르는 게 빠르겠다 그래서 그냥 쭉 쓰시면 돼요. 그냥 풀치는 가위로도 잘 쓸리거든요. 이게 내만권 배들은 굳이 도마나 이런 게 이제 다 준비가 안 돼 있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여기 바닥 수심 얼마라고 하셨지? 25m? 일단 텐빈 쌍바늘 채비 하나 담궈 놓고요. 지그헤드는 특별한 일 없으면 오늘 쏟아지듯이 나오게 생겼는데 고기는 많은 것 같아요. 쌍바늘이니까 한 두 마리 정도 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전 열 바퀴 정도 감을게요. 윤발이가 다섯 바퀴 정도 감았거든요. 근데 씨알이 뭐 그닥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저는 지그헤드로 가겠습니다. 10초 폴링 시키고 초 올리겠습니다. 12초 정도 풀어서 놓고 여기서부터 올릴게요. 지그헤드는 깔치가 때리는 게 딱 느낌이 옵니다. 바로 때렸다 싶으면 그냥 가볍게 챔질 해주시면 걸려요. 여기 저기서 올라옵니다. 자원은 확실히 많은 것 같아요. 나이스. 아이 풀치. 어이씨 오늘 왜 풀치 파티요? 삼치 새끼랑 갈치 하나. 아 이거 삼치 아니면 고등어인데? 어우 삼치인갑다. 대갈치? 내리자마자 그냥 바로 때리는 거는 대부분 삼치 아니면 고등어입니다. 아이 놈. 어 뭐야. 야 내리자마자 쌍갈치가 물었다고? 내리자마자? 오 씨알도 좋아. 내리자마자. 내리자마자 당연히 고등어 아니면 삼치라고 생각했는데 애들이 씨알이 되니까 미끼를 작게 했더만 한 방에 다 물어서 내려가자마자 와 아니 채비가 들어가자마자 이러니까 와 지그헤드도 물고 텐빈도 물고 난리 났구나. 오 깔치는 이렇게 버티는 힘이 있어야지. 그렇지. 깔치는 놀 때는 이렇게 가지만 먹이활동할 때 이렇게 서 있어요. 칼처럼. 그러니까 위에서 떨어지는 게 있으면 바로 받아먹는 경우가 많아요. 아 씨알 괜찮다 이쪽. 텐빈만 해도 돼요. 지금 텐빈만 하시는 분들도 지금 계속 올라오거든요. 쌍거리냐. 어우 쌍거리. 아이고 한 마리 빠졌다. 오 씨알 괜찮다. 오 여기 19쪽에 여기 씨알 괜찮아. 야 이런 걸로 한 50마리 잡으면 매일 와야 되겠는데 여기. 괜찮죠. 4마리에서 이 정도면 준수하죠. 미끼 봐서 멀쩡하면 되는데 이런 것도 이제 다른 애들이 씻고 간 거거든요. 무조건 갈아줘야 됩니다. 무조건. 너무 신바른 거 애들 관심 없어요. 어제 또 자연 쪽이 잘 나왔대요. 오늘은 특별히 그런 거 없습니다. 아 이게 각도가 안 맞아요. 이게 지금 얘를 달 수 있는 위치가 안 맞습니다. 위치가. 그래가지고 제가 방법을 좀 한번 찾아볼게요. 네 제가 뭐 꼭 나올 필요는 없으니까. 나이스. 아이고 씨알이 잘다. 텐빈도 오고 지그헤드도 물고. 아 너무하네 진짜. 아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어우 씨알 좀 되나? 쌍거리인가? 개체수 많을 때는 쌍바늘이 빠르긴 빠릅니다. 미끼 하나 털려도 다른 거 하나가 받쳐주. 오 씨알 좋다. 쌍거리입니다. 쌍거리 이 정도면 내만권 치고는 씨알 괜찮거든요. 아 씨알이 입질은 꾸준히 있는데 쭉 째는 맛이 없네. 쭉 째는 맛이. 이게 한 3지가 넘어가면 쭉 째는 힘이 다르거든요. 지금 요거는 이제 중간중간 깔치들이 꼬랑지만 물고 땡기면 요게 이제 웜이 뒤로 조금씩 빠져요. 그래서 이제 웜을 다시 껴줘야 되고 요건 지금 역지게드 하나밖에 없잖아요. 요 밑에다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게 스사라 그래서 포터블 훅을 저 뒤에다 하나 더 달 수 있거든요. 그거 단 거랑 안 단 거랑 주가 차이 많이 납니다. 요거는 이제 뭐 볼락이나 이런 거 하실 때 사용하셔도 되고 스사라고 요런 화트로 훅을 역지게드 그 바늘 하나에다 고정해서 달 수 있는 방식으로 나온 바늘이에요. 요거 괜찮아요. 볼락 같은 거 할 때도 괜찮고요. 깔치 할 때 특히 더 괜찮고요. 역지그헤드인데 요쪽에 이렇게 요런
좋게 달리는 어떤 건지 아시겠죠? 후킹 확률을 좀 높여주는 거예요. 역직에 대해 안 걸리더라도 그 뒤에 쿼터브룩에 걸릴 수 있게끔. 지금 제가 쓰는 요거 텐빈 거치 쌍바늘 요 채비는 한치 2카메 뗄 때예요. 요 갈치 지깅하고 요 텐빈 할 때도 좋아가지고 제가 같이 병행해서 씁니다. 한치 깔치 다 쓰실 수 있어요. 아 지금 물돌인가? 아 그래가지고 지금 입질이 좀 약해졌구나. 난 또 미끼가 좀 두껍고 커져서 애들이 좀 입질이 약해졌나 했네. 나이스. 버텨야지. 스사 바늘에 걸려서 올라왔습니다. 앞에 그 역지그에만 있었으면 빠져나갔을 건데 스사 바늘에 걸려서 올라왔어요. 오우 쌍거리입니다. 아 이제 명절 앞두고 해서 이제 또 이번에 올라가시나 보네요. 또 텐빈도 지금 한 마리 걸려 있는 것 같아요. 꾸준히 나옵니다. 물이 좀 살짝 좀 서서 약간 좀 주춤하긴 했는데 이 정도면 뭐 꾸준히 나온다고 봐야죠. 10월 말에 씨앗 좋습니다. 10월 말에 오시면 이 여수 내만권 저희 하고 있는 것도 추석 지나면 씨앗 좋아진다 그러더라고요. 오케이. 아 씨앗 좋아요. 이 정도만 해도 괜찮은데 내만 7만원입니다 7만원 저렴하죠. 7만원이면 그냥 깔치 그냥 원하시는 만큼 잡고 손맛 보고 누나도 해보고 아주 좋습니다. 아주 나이스. 딱 밑에서 이 벌리고 있었어. 아 수면 위로 그냥 점프를 했네 이놈이. 응? 의식게 그냥 다이빙 점프를 했버려. 아 이 스사 바늘이 진짜 괜찮아요. 이게 밑에 역지그에도 안 걸리고 계속 다 이 스사 이거 트레블룩에 걸려 올라오거든요. 대부분 다 이제 빠지는 거였는데 지금 그나마 저 훅이 있어서 올라오는 거예요. 나이스. 올라가시기 전에 그냥 쭉쭉 달리시는구나 형님도. 오늘 세 자리 찍으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와 여수 깔치 장난 아니네. 아 올해 뭐 먼 바다에서도 못 느껴본 왕풀의 기쁨을 여수에서 오늘 느끼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우 빠졌다. 아 땡기는 힘 쫙 좋았는데 그쵸. 한번 더 물어라. 몸도 똑같아요. 메탈이나 이런 것처럼 들고 있다가 지가 딱 물고 쫙 째고 하는 경우도 있어서 딱 물고 진짜 안 올라오려고 딱 버틸 때 그 버틸 때의 힘. 아 얘는 좀 작은 놈이다. 아까 빠진 놈이 조금 컸는데 이건 풀치. 아이고 또 빠졌다. 생미끼를 끼면 그게 이제 결국 테냐랑 비슷하게 되는 거긴 한데 계속 미끼를 손을 봐줘야 되니까 귀찮잖아요. 싼거리 아니에요. 테냐나 솔직히 테냐나 지그헤드나 느낌은 비슷하거든요. 메탈이나 이게 텐빈보다 아무래도 이제 테냐가 미끼를 좀 덜 갈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테냐를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미스바이트가 또 약간 많은 것도 있어요. 테냐는 특히 이렇게 막 씨알 막 좀 잔 거 많이 섞이고 하면 와우 얘 올라온 애를 다른 갈치가 올라와서 수면에서 공격했어. 와 깔치 활성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아 씨알 좋다. 아 50개 채우면은 구름과자 하나 먹고 오겠다고 말씀드렸죠? 야 이런 거 한 50개 하면은 7만원에 대박 아닙니까 진짜? 거조인데 이거 거조? 와 물고 있나 빛나. 와 쌍거리. 아유 정규 형님. 아 여수 깔치는 여수네 형님. 깔치 여수야. 어우 여수 사랑해요. 애들 어렸을 때는 여수 많이 놀러 왔었는데 나이스. 다 와가지고 무네. 아 참. 그거는 일단 본인 상황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뭐 시간부터 시작해서 뭐 비용, 낚시하는 방법, 장비, 채비 이게 뭐 다 다르잖아요. 딱 뭐가 딱 맞다 안 맞다 이게 좀 그런 게 좀 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올해 이제 어떻게 보면 갈치 외줄 시작하고 이렇게 했는데 좀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거는 이런 거예요. 지그헤드 게임이나 텐빈, 테냐, 메탈 그런 것들이 그나마 좀 이제 접근성이 좋은 것 같고요. 외줄 같은 경우는 뭐 장비 렌탈하고 하면 뭐 크게 시작부터 막 부담이 있고 그런 건 아닌데 마리수로는 확실히 외줄 따라가기 쉽지 않은 거 맞는 것 같고요. 깔치가 이빨이
송곳니처럼 뾰족한 게 아니라 뭐라 그러지? 약간 풋나이 같은 이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작아작아작아작 하다 보면 뼈 부분도 그냥 딱 칼로 자른 듯이 잘라 먹을 수 있거든요, 얘네들은. 그래가지고 뼈채썰기 한 것도 미끼만 쏙 빼먹고 하는 게 이빨 형태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가다가 히트 해가지고 걸렸다 싶어서 막 랜딩하다가 훌러덩 빠지는 건 이게 송곳니가 아니라 톱니이다 보니까 살 씹다가 이게 박힌 거예요, 살에. 앙앙앙 하다가 이게 빠지면 이제 아 하고 이제 자기 갈 길 가는 거거든요. 이빨이. 그래서 깔치 이빨에 찔리면 생각보다 조금 찔러도 피 많이 납니다. 살을 찢어놓기 때문에 이렇게 구멍을 내는 게 아니라 살을 찢어놔요. 피가 많이 나요. 원래 또 이제 상갈치는 우리가 조심하잖아요. 애가 움직이니까. 죽은 갈치에 많이 다칩니다. 죽은 갈치에. 상갈치에 다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우리가 조심하기 때문에. 오케이. 뒤통수에 꽂혔습니다. 뒤통수에. 나이스. 아, 이장님 진짜 오랜만에 뵙네요. 많이 바쁘셨나 봅니다. 그동안 한 마리 어두운 데로 던져보자. 수요일날? 어우, 쌍거리. 거리거리, 쌍거리. 쌍거리입니다, 쌍거리. 씨알도 뭐, 킵사이즈 정도는 되네요. 아이고, 오랜만이다. 풀치든 뭐든 상관없다. 아, 일단 오랜만에 입질이 왔다는 것 자체가, 어우. 다시 물이 좀 가나? 그래서 또 입질을 시작하나? 초반에 쭉 잘 나오다가 멈추니까 이제 사람 막 매미 그렇지, 매미. 지금이 딱 물돌이네요, 그쵸? 쌍거리, 쌍거리. 나이스. 조금 깊이에서 물었다. 오우, 올라와. 올라와. 아까 빠뜨렸는데 설마 또 빠뜨리겠니, 너를? 너를 놔주겠니, 내가? 이놈아? 올해, 아, 깔치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작년에 입문하셨으면 진짜 재밌게 하셨을 건데, 형님도. 오, 갑자기 이렇게 바람이 불어? 오, 이게. 텐빈이 입질이 없네, 텐빈이. 와. 피해서 물긴 했는데, 풀치 같은데? 풀치는 아닌가? 입니다. 쌍거리네요. 쌍거리네요. 쌍거리. 쭈꾸미 물 때인데. 와, 그래도 괜찮은 씨알 하나 건졌다. 볼링 바이트. 온몸을 비트는구나, 온몸을. 응? 온몸을 비트러, 온몸을. 나이스. 아직 세 자리가 쉬운 게 아니야 이게. 이제 81개. ABCD님 채비는 뭐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텐빈하고 그냥 지그헤드 채비입니다. 요거 이제 시중에 낚시점에 있는 쌍바늘 채비에다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유동식
스네이크 그 천평이라 그래가지고 요거 써서 25 달고, 요즘 뭐 채비나 이런 거는 뭐 워낙에 뭐 블로그든 유튜브든 잘 나와 있어서 대부분이 지금 다 텐빈 채비로 쓰고 계세요. 텐빈 외줄이든. 근데 저는 일단 요거 시중에 있는 쌍바늘 요걸로 해가지고, 요 결국 이제 바늘만 두 개인 거죠. 단차 조금 있고 요걸로 해서 하고 이제 쌍거리가 좀 올라오긴 하는데 아주 많이는 아니고요. 드문드문해서 나옵니다. 요쪽은 그냥 티탄 와이어 달고, 금호조침 춤추는 갈치, 지그헤드 웜채비라고 보시면 되는데, 춤추는 갈치 자체가 이제 일체형 채비로 나온 거라, 원래는 지그헤드 따로, 웜 따로, 그렇게 해서 이제 구성을 해야 되는 건데, 트랩으로 따로 달고, 그걸 이제 좀 편하게 할 수 있게끔 같이 나온 거죠. 오. 오케이, 두 마리 남았어. 삼지 비율로 따지면 열에 한 두세 마리 정도? 아직까지는 두지 반이 많고요. 풀치는 아까 초반에 좀 나오다가 나오는 비율은 이제 활시키리 좀 줄긴 줄었고요. 나이스. 쬐다가 올렸네, 쬐다가. 어우, 갑자기 또 채비 그렇게 날려? 갑자기 또 채비가 날리네, 또. 아. 좀 남기고, 한 마리 남았습니다, 한 마리. 오케이, 일단 한 마리 걸었어. 100마리 채우면 바로 접겠습니다, 바로. 바로 접을게요. 일단 장비 정리하고, 방송 장비를 걷어야 되니까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오케이. 마지막 일단 풀치로 해서 일단 세 자리 채웠습니다. 아, 한 마리 더 잡고 싶은데 장비 정리할 게 많아가지고 여기서 일단 심하이 하고, 아, 풀치. 자, 일단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 집에 갈 생각하니까 깜깜하네요, 진짜. 와. 여기서 이제 인사드리고 다음 스케줄은 또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아, 이거 수요일날 와야 되나, 여기 진짜, 요수. 수요일날 와야 되는 분위기인데, 지금.